자, 안녕하세요. 알약농장입니다. 간만에 영상이죠. 오늘은 올챙이들이 입고가 되었어요. 자, 바로 화이트 트리플로 블루폼 올챙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들 문의를 주셔서 알약님은 올챙이 분양 안 하시나요? 화이트 트리플로. 아, 고민하다가 그냥 분양하자 싶어서 분양을 시작합니다. 이쁘죠? 일단은 시험 삼아 소량만 50마리만 데려왔는데 아주 통통하니 이쁘네요. 백매 눈에. 일단은 사육장 세팅하고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화이트 트리플 올챙이들 사육장입니다. 뭐 간단하게 수유미터랑 여과기만 설치해 준 모습이고요. 뭐 너무 깔끔하게 안 꾸며주신, 너무 다양하게 안 꾸며준 게 전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뭐 그런 와중에 아주 이 주변이 완전히 난립니다. 이쪽에는 영상 찍으려고 알아봤는데 저번주에 설치한 팩맨이 그냥 떡하니 버티고 있고요. 영상 끝나고 잡을 겁니다. 아니 그냥 풀어놓고 키워도 돼요. 이쪽에서는 우퍼루퍼들이 알 낳고 있고, 아이 바로 양옆에서만 알 낳고 뭐 난리도 난리네요. 여기선 또 팩맨이 짝짓기 하고 있고 아주 한 공간에서 아주 별 난리네요. 일단 화이트 트리플럭 블루폼의 올챙이입니다. 파랗게 자라는 블루폼이고요. 심지어 유럽 개체랑 한국 개체 번식이기 때문에 피석금도 잘 되어 있다 봐야겠죠. 얘들은 사육은 정말 쉬워요. 그냥 26도, 딱 그냥 26도가 가장 좋은데 23도에서 28도까지도 사육이 가능합니다. 하고 초식성 먹이를 좋아하나 초식성을 좋아하는 잡식이에요. 그래서 육식 먹이도 먹고, 키우실 때는 그냥 가라는 열대어 사료 같은 거 먹이셔도 되고요. 가장 권장드리는 거는 푸디바이트를 가장 권장드려요. 저희가 이전에 화트 볼챙이를 키울 때는 푸디바이트로 완벽하게 잘 키워냈고요. 이 화이트 트리플록 올챙이 엄청나게 저렴합니다. 이번에 저렴하게 들어와서 해서 한 마리 10,000원, 세 마리에 25,000원, 아주 저렴하게 분양하고 있고요. 또 하나 얘들 화이트 트리플옥 올챙이는 팩맨 올챙이처럼 성공적으로 개구리가 되는 비중이 조금 더 낮아요. 팩맨은 사실 99.9% 뭐 사고만 아니면 건강한 개구리로 자란다고 보시면 되는데, 얘들은 70% 80% 정도입니다. 그리고 얘들은 어릴 때 스피루리나 먹이를 많이 못 먹은 올챙이 시절에 앞다리가 장애로 태어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육지 생활에 적응할 수 없겠죠. 앞다리가 없는 앞다리를 잘 못 쓰는 트리플록은. 그래서 스피루리나가 반드시 함유가 된 먹이를 먹이시는 게 좋고요. 푸디바이트에도 뭐 함유가 되어 있으니까 푸디바이트랑 같이 구매하시면 딱이겠네요. 참고로 푸디바이트는 알약농장에서 판매합니다. 하고 애들은 제가 여러 번 키워보면서 느꼈는데 적응기란 게 없어요. 방금 막 풀었거든요. 지금 보면은 봉투 험하게 뜯은 자국 있죠? 방금 막 뜯었거든요. 아마 먹이 줘도 먹을 거야. 일단은 제가 지금 푸디바이트를 만들어 놓은 게 없어가지고 일단은 플레이크 사료나 한번 먹여보자고요. 플레이크 사료. 이 가라앉으면은 다들 와구와구 뜯어 먹기 시작할 거예요. 이 제가 여태까지 느낀 건데 이 화트폴딩이들 뭐 피팅이도 거의 마찬가지지만 화트폰 더해요. 이게 적응기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냥 먹이 준다 먹는다 이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라앉으면 먹일 거예요. 얘들이 부상성 먹이는 잘 못 먹고 이렇게 하나씩 지금 가라앉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막 달려들기 시작할 겁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완전히 하나 먹이가 가라앉았거든요. 뒤에 안 물리네. 원래 엄청 물려드는데 제 경험상은 적응기가 없는 애들인데 먹이 못 찾고. 지금 아니다, 냄새를 맡았다. 애들이 이렇게 진공청소기 모드로 바닥을 훑고 다니잖아요. 이게 먹이 냄새를 맡았던 거고요. 지금 사방에서 먹이 냄새가 나니까 좀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바닥을 훑고 다녀요. 애들은 바닥에 떨어진 먹이를 먹기 때문에 이렇게 꼭 가라앉는 먹이를 주셔야 하고요. 이렇게 막 바닥을 훑고 다니네요. 지금 여기서는 하나 하고 막 바닥을 훑잖아요. 이게 먹이 활동입니다. 지금 바로 하나 물 먹고 있네요. 그죠? 바로 지금 이 아이가 입에 사료를 물고 도망가네요. 없어졌다. 지금 이 아이도 먹이를 바로 먹기 시작했고요.
아주 재밌어요. 저도 화이트 트리플로 올챙이를 진짜 몇 년째 꾸준히 분양을 하고 뭐 축양을 하고 뭐 개구리를 만들어서 분양하고 하고 있으나 진짜 적응기가 없는 건 이 동물들인 것 같아요. 진짜 한 번도 얘들이 먹이를 거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뒤집어져 있다. 일단은 오늘은 제가 급한 대로 이렇게 비지떡에서 만든 플레이크 사료를 먹이는데 조만간이 아니죠. 내일부터는 프리바이트 사료를 만들어서 먹을 예정입니다. 일단 먹기를 먹는 걸 확인했으니까 정량 정도를 뿌리고 영상을 슬슬 맞춰보겠습니다. 자, 가격은 아까 설명해드렸다시피 한 마리 만원, 세 마리 25,000원입니다. 그리고 화트포 1층이니까 개구리에 비해 많이 저렴한 이유는 성공적으로 개구리가 되는 비율이 다른 팽맹 개구리보다 조금 더 낮아서 그래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스테리로이나 감유된 먹이를 많이 먹이고 채식성 먹이도 많이 먹이고 잘 축양하면은 또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거든요. 이 70%라는 것도 제가 키우면 95%돼요. 근데 손님들한테 갔을 때는 70% 되는 것 같더라고요. 팽맹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 영상은 여기서 살살 맞춰보도록 하고요. 맛있게 잘 먹는 애들 확실히 먹이 반응은 재밌어요. 애들이 하고 애들은 아마 이제 한 3주 후면은 개구리로 점점점 변할 테니까요. 분양 기간이 길지 않은 점 참고하셔서 빠르게 데려가시길 바라겠고요. 알량장 사이트에서도 주문이 가능하고요. 뭐 방문이 입양을 가장 권장드립니다. 여기까지 알량농장이고요. 영상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뿅. 자, 간만에 또 팽맹이 번식이 됐어요. 아까 영상에서 살짝 스쳐 지나갔던 장면 있잖아요. 팽맹이 짝짓기 모습. 아, 근데 알이 나왔네요. 플래시 온. 간만에 페탈리스 해드리고요. 이전보다는 좀 블루발색의 강조를 주고 싶어서 번식을 시도해봤습니다. 보시면은 원래 애들이 번식하고 나면 컨디션이 많이 떨어져요.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그래서 색깔이 완전 탁해지는데 좀 상당히 그래도 파랗거든요. 얘가 이제 발색이 재발색이 돌면은 진짜 파란 얘고, 그 다음에 제가 자주 강조를 했죠. 화이트 라임 알비노는 민트 혹은 블루의 알비노가 더 쓰여진 거라고 해서 민트 페탈리스 계열이고요. 이쁜 애들 태어날 걸로 보입니다. 일단 이거는 다음 주에 얘들로 영상 주인공으로 삼아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